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네. 천주교는 이혼하면 어떻게 된다? 이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그렇게 그런 교리가 나왔을까요? 네. 맨첫 결혼이 누구하고 누구의 결혼입니까? 예? 네? 네, 아담과 이브의 결혼입니다. 아시겠죠? 아담과 이브의 결혼.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결혼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그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관, 구원의 진리가 그 결혼 제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고 하면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신랑이다. 그래서 구원의 종결은 구원이 다 구원을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뭐예요? 혼인, 결혼이 완성되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은 결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자, 여기서 창세기 2장,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뭐가 되리라?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뭐요?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부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죄인들이고 남자는 누구예요?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이 누굴 떠났어요? 부모를 떠나서 왔어요. 하늘에서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여자들을 만났어. 그래서 이 히브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 제도는 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가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이 배우신 그 혼인 예복, 혼인 잔치 이런 게다그 구원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혼인은 다 결혼이니까 다 구원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은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한 몸은 나눌 수가 없고 또 여기서 한 몸이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남자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여자는 그 부모 함께 있는 집에 남자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 집에 찾아와요. 그 찾아와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포도주를 한 잔 쫙 따라요. 따라가지고 그 여자 앞에 놓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건데 너희가 나의 피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 생명. 너희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생명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 속의 생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아내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의 결혼에서도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여자 앞에다 놓습니다. 그럼 여자가 그 포도주를 들어서 마시면 그 순간에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기 싫으면 뭐예요? 안 마셔. 참 공평하죠, 그렇죠? 네. 강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을 다 아내로 삼기를 원했지만 여자는 그 포도주를 그 십자가의 피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아, 참 멋있어요. 자, 대한민국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결혼. 자, 우선 만나기 전부터 뭐를 해요? 네.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그렇죠? 뭐를 알아봐야 돼? 조건을 알아봐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결혼식은 철저히 조건적 결혼식이에요. 뭐 무슨 조건? 첫째, 돈 있냐? 집안 좋으냐? 학벌 좋으냐? 그래서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조건하고 결혼하는지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래서 좋으면 어떻게 마음에 든다? 그 정도면 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바로 조건적 구원론입니다. 철저히 뭐를 해봐야 돼?
조사를 해봐야 돼. 네. 충분히 내 마누라가 될 또는 이 집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를 자격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격이 있어 보인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격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그 뺏기기는 싫으니까 일단 뭐예요? 약혼을 하자. 그래 놓고 또 더 조사를 해봐요. 그래서 약혼 기간에 아무 문제 없이 그 조사가 통과된 후면 어떻게? 그제서야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결혼에 들어가면 결혼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뭐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까지 무선적이요. 이 세상은 그런 조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 결혼 관해서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혼할 수 없는데 여자는 이혼할 수 있어요. 남편을 버릴 수 있어. 남편은 여자를 안 버립니다. 예. 자. 불공평하지. 자, 좀 말 잘했어.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골치 아파, 안 아파? 마음에 안 드는데, 끝까지 데리고 살려면 이거 골치 아파요. 그 남자 쪽이 손해 같아.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결혼하기로, 결혼을 제시한 편이 누구요? 남자요. 그래서 남자는 그 신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신부가 포도주잔을 마시면 그때 그 남자가 신부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을 주고 그 여자를 어떻게 그 아버지의 딸을 사요. 자,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는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값을 지불한다고. 왜? 우리를 누구한테 뺏겼어? 여사한테 뺏겼어요. 그 값이 뭐예요? 생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주고 그 아버지한테 선물도 주고 주면 결혼식은 끝나는 겁니다. 결혼은 끝나고 그런 결혼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약혼이 아니고 뭐예요?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 남녀가 부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 결혼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남자가 따로서 주는 포도주 잔을 내가 받아서 마셨다면 그것은 나는 이미 뭐예요? 법적으로 아내가
되었다. 그걸 정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생명의 피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사망해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구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 요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제가 중요한 거라서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그 포도주 그 십자가 설지신 피를 받아들이자 말자. 왜 너는 내 뿐이야. 왜 무엇을 지불해 버린 겁니까? 값을 지불해서 완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서 법적으로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여자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게 사단이 나를 좌지우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남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뭐 하러 가냐? 그때는 집이란 것이 뭐 이렇게 요즘처럼 막 건축업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땅 사가지고 막 툭툭툭툭툭툭 지어서 돈 받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뭐 대규모 건축업자도 없고 하니까 집은 다 각자가 어떻게 해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을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그 참 그 성경적 결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에 같이 안 살아도 돼. 시집살이라는 게 없어요. 참 얼굴이 환해지네 갑자기. 자, 그래서 집을 지으러 떠납니다. 집을 지으러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바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집 지으러 가는 겁니다. 그 집 지으러 간다는 말을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본인은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갈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뭐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이미 니캉 네캉은 뭐예요? 부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부가 안 됐으면 따로 살 집이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신랑 예수님과 살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끝내주는 것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오늘 한번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어. 자, 제가 이 세상에 좋은데 많이 구경해봤는데, 근데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못 가봤어. 그래서 가보려고 하니까 이거 내 능력으로 곤란해. 그런데 오늘 누가 와 박사님 그게 같이 뭐예요? 가십시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게 어제보다 오늘 기분이 훨씬 더 좋아. 앞으로 날이 갈수록 뭐예요? 이야 이제 다 돼갔다. 다 돼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천국에 거기가 어디냐면 뉴질랜드에 밀포드 사운드 트랙이라는 데가 있어. 그 산을 이제 트래킹을 해요. 한 4박 5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한데 막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리고 저도 TV에서 보니까 막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여기 가봐야지. 그 우리 세실 씨도 이제 한번 고려해 보시지. 네? 그래서 연말에. 네? 그렇지. 그 자세한 날짜는 나중에 발표할 테니까. 옥균 씨도 생각 있어? 자, 이미 그 약속은 이미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럼 왜 그 약속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하나님이 나보고 뭐예요? 너는 내 피를, 생명의 피, 내가 흘린 생명의 피를 받았어. 너는 내 뭐예요? 아내다. 결정됐어. 이제 하늘나라, 그 처소가 예비되면 그 남편이 뭐예요?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 기분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겠지만은 그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은 결국 다 뭐요? 지나갈 일이 나한테 아무리 어려봐야 뭐 그렇게 문제 되겠어? 그러나 그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그 영생이 기다리고 뭐요? 있는 것이 변하지 뭐요? 않는다. 왜? 남편은 취소할 수가 뭐요? 없어. 남편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왜 취소하겠어? 조건적이라야 취소하지. 그렇죠. 응. 조건적. 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가서 처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뭐요?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 이미 뭐요? 결정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동안 네가 얼마나 착하게 열심히 사는지 보고
그리고 네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다 조사해보고 끝에 가서 12월 20일경에 발표하겠다. 야, 이거. 네? 그러면 이거 참, 그래서 뭐, 아이고, 곤란하죠. 자, 이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결혼 얘기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좀 상류층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교회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부유층이니까, 여자들이 선망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누라가 지겨워지면, 응? 지겨워지면, 버리고, 새 여자를 결혼할 수 있다고,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대로 자기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 살고 있으면서, 이 모세율법하고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하고는 뭐예요? 좀 모순이 되는 거 같고 깨름책해 죽겠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자,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평소에 뭐요? 풀지 못하던 수수께끼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결혼에 관한 거야. 자, 예수께 나와 예수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해석이 좀 복잡하죠. 번역이 조금.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무슨 연고든지, 아, 이거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딱 써주고 나는 너와 이혼한다. 그거 내보내는 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세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항상 뭐예요? 이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그 창세기를 잘 아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물론 읽어봤죠. 너희가 읽어본 대로라면, 그렇죠? 너희 그 읽어봤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읽어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한 몸이면 버릴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뭐예요? 나누지 못하리라. 이제 이것이 이혼 금지.
이의 교리가 나온 뿌리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 일.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까 저기 우리 임혜연 씨가 뭐라 그랬죠? 남자가 억울하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나눌 수 뭐요? 없다면 아니 그 이쁜 마누라를 놔두고 뭘 또 버리려고 마누라가 진짜 미인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이 나누지 못할 수 없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제 헷갈린다 이거예요. 헷갈리고 속으로 좀 깨름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모세는 왜 그랬습니까? 모세도 창세기를 누가 썼는데? 모세가 썼는데. 그 창세기를 쓴 모세는 나중에 모세율법에 안 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라고 했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모세가 그렇게 쓴 이유는 율법을 써서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뭐예요? 허락하였다.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뭐예요? 않았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율법을 모세한테 줬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마음이 뭐예요? 아, 완고. 이렇게 완고. 이번에는 이 번역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랬을 때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모함을 인하여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본래는 그렇지 않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너무 악해지면 이제 달래 가지고도 뭐예요? 안 들어. 왜? 이해를 못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로 제약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알죠. 그 얘들한테 이혼 절대 못한다. 그래봐야 그것이 하등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제는.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도 절대,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이 그 두 사람 나눌 수 없다. 그대로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까, 살아갈까? 모르겠어요. 비밀리에. 그렇죠? 비밀리.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더
더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막 더 위선적이 되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연하라 그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요? 양보해 주는 거야. 왜? 양보 안 하면 양보 안 한 결과가 더 뭐요? 악할 테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뭐요? 본부인은 놔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뭐요? 세컨드, 서드 다 만들어 가지고 비밀리에 방문하고 이래서 하면 이 혼인 제도 자체가 막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구원관을 흐트리기 위해서 이 혼인 결혼 문제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혼시키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어떻게 트리트하면 뭐예요? 자르고 이혼하고 막 우리를 버리고 막 그러는 하나님으로 오해시켜. 지금 그 정도까지 간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금지하신 것도 허락하신 하나님. 왜?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본래의 정신을 변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모함을 인하여 인간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며 그래서 본부인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뭐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혼하라, 이혼을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뻔할 번째죠. 미워하고 막 구박해가지고 비밀리에 어떻게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독살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마누라 죽었으니까 뭐예요?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 이렇게 되면 본 마누라들이 아주 위험해져. 그래서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좋지 않겠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함을 인하여 라는 말의 뜻이요. 참 슬픈 얘기죠. 그렇죠? 그래 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위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음행한 영고 이외에는 이혼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지금 현실에 맞도록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음행한 여자는 버려도 된다. 근데 말은 왜 그럴까요? 남자가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뭐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한테 갔다면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들의 뭐요? 선택이지만은 남자 쪽에서는 버릴 권한이 뭐요?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피를 흘려서 이미 값을 지불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물을 거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서 돈 다시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취소가 불가능. 그러나 인간은 아이고
이 남편, 이 하나님이란 예수님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재미없네. 아이고, 나는 저쪽 사단이 좋다. 하고 글로 간다면, 그때는 보내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음행한 연고, 다른 이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윤영일 씨가 나가버리고 없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게? 제자들이 가로대. 만일 사람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진대 아예 뭐요?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왜?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당하니까. 그렇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야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때는 제자들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고 있지 못할 그 시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뭐예요? 타고난 자라야. 타고난 자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해서 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해서 그것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제가 미국에서 그 위마라는 곳에 뉴스타트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한 그 이제 간호사가 항상 그 간호사의 꿈은 돈 잘 버는 의사 남편을 구해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사는 꿈을 꾸고 있었던 간호사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성공적으로 돈 잘 버는 의사 한 사람을 잘 꼬셔가지고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게 됐어요. 야, 나는 이제 대박이다. 이러고 있는데 뭔가 좀 남편이 좀 이상해. 하루는 쇼핑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문이 안 열려. 열쇠로.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안으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 옷장문을 다 열어놓고 자기 옷을 꺼내가지고 입고 거울에 비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걸 좋아. 좀 징그러워. 금방 이 여자, 이 간호사가 막 너무너무 징그러워.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정념이가 뭐, 딱 떨어진 거예요.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착실한 교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다 꽂혀 있는데 이제 헤어질 수가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헤어지면 이혼하면 뭐예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구원을. 아시겠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다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 그 이게 철저히 다 구원이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야. 은혜라는 것을 몰라. 무조건적은 은혜야.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분도 꼭 남은 자식처럼 목사님한테 물어보다가, 목사님 당황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하여튼 이혼해버렸어. 이혼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건 자기가 맡아서 다 하고, 무슨 마음이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뭐요? 하면 이혼한 죄를 하나님이 내 행실을 보고 어떻게 막 감해 주어서 구원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야 받아요. 이제 막. 이제 앞으로 이제 지옥 갈 생각하니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를 너무 학대하다 보니까, 자가 면역병이 걸린 거야, 자가 면역병이. 예. 네. 심한 루마티스성 관절염이 온 관절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뭐 병원 간호사니까, 뭐 관절염 뭐 약으로 치료해봐야 뭐 뻔한 면역 억제제 뿐이고 그거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 환자가 됐어. 그래서 그 경위를 쭉 듣고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왜 병 걸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요? 구원관이 잘못돼요. 왜? 하나도 흠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만 구원한다. 그래서 이제 탁, 제가 앉아. 아, 이거를 고쳐줘야지. 이것만 고쳐주면 병원 뭐예요?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사람한테, 이 여자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난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냐. 비록, 자, 여기서부터 중요. 비록 내가 그들에게 뭐요?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자, 그들에게 하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었지만 남편이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의 언약을 뭐요? 파괴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누가 파괴한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였다는 거요?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뭐요? 아내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믿지 않았어요?
남편인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 얼마나 착하게 일하면 지금 이 간호사처럼 하나님은 그 간호사의 남편이었어. 간호사는 그 남편의 뭐요? 아내였어. 이미 뭐요? 구원을 받은 아내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아내는 그 간호사는 그걸 모르고 지금 다시 아내가 뭐요? 돼 보려고. 지금 자기는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 나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여러분의 뭐예요? 남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렇게 하는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이게 거꾸로요 아니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이게 거꾸로야. 이 대한민국식 혼인 제도로는 이건 있을 수 뭐요? 없는 일이지. 잘 조사해보고, 결국 끝에 가서 이제, 아이고, 막, 그 정도면 봐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결혼식 오지 올리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뭐요?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맨 먼저 조건 없이 뭐요? 그 포도주 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그거로서 이미 아내로 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거꾸로 하는 이유.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안 하고, 대한민국식으로 하면 안전하지. 조사하고, 뭐, 안전하긴 뭘 좀 안전해. 뭐, 아무리 조사하고 막 해도 뭐, 결국 뭐요. 갈라지더라.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유를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들은. 예? 자, 다시 봅시다. 어저께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에베소서. 네. 자. 언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요. 네? 네.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너무너무 뭐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우리들이야. 사단이 유혹을 해서 우리는 빠져가지고 그 많은 죄로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흠도 너무너무나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일단 얘들을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일단 사야 된다니까.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뭐요? 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뭐요? 성령의 물로 씻기신다 이 말이야. 자, 목욕하자. 온몸이 이게 뭐야? 뻘꾸덩이구나. 이거 냄새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단
구원하시고 일단 아내로 삼아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일단 예. 보세요. 여러분 어제 듣고 뭐 또 박수 막 신나게 쳐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내일 또 같은 얘기하면 또 모를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혼 제도와 뭐예요? 완전히 거꾸로기 때문에 들을 때는 반짝하지만 요거를 자꾸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것이 내게 돼야 된다고. 그렇지. 나는 십자가에 설신 필요 이미 뭐요? 자녀가 되어있지. 왜 나를 자녀로 삼았을까?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으니까 그 나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흠들을 없애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신지 감사해하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로 지금 그래 가지고 이제 땅에서 결혼식은 혼 이제 아내가 됐고 나머지 뭐예요? 이제 그거 처소가 예비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진짜 성대한 뭐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뭐예요? 아내가 되어 뭐예요?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지. 여러분, 아내가 아닌데 드디어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그동안 재림하실 때까지 다 조사해보고, 그래, 얘는 흠이 하나도 없구나. 얘는 거룩해졌구나. 하도 거룩해지고 하도 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자 없이도 뭐요? 혼자 능력히 설 수 있는 얘는 마누라로 삼아도 되겠다. 그때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야 그때. 자,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하고 앉아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여자도 결국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요 병든 거예요. 그럼 뭐를 가르쳐주면 낫겠어?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은 이미 아내인데 당신은 지금 아내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이 사람 눈이 당신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죄는 심각해. 그래서 제가 물었어. 당신 결혼할 때 어디서 했냐? 그때 교회당에서 했대. 교회당에서. 그러면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이라 캤나 안 캤나? 그 캤어요 안 캤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런데 그 결혼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입니까? 아니지. 누가 짝지어준 결혼이냐? 자기가. 왜? 의사거든. 꿈에 그리던 의사 하나 잡았어. 그래서 꼬셨어 안 꼬셨어? 하나님이 짝짓긴 뭘 하나님이 짝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짝짓지도 않은 거를 뭐예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례사를 하면서 이 두 분은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짝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짝지었다 하면 무슨 죄를 범했냐? 하나님이 안 한 걸 하나님이 했다고. 그건 뭐예요? 셋째 계명 위반.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망령되이 사용한 죄가
당신의 결혼은 죄투성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지만 당신은 그런 거 몰라. 당신이 이런 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하시고 아내로 삼아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골로 갔다 그랬어. 제가 정말 그래드려야죠. 그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혼한 것도 이미 용서하셨어. 십자가에 그게 다 들어있어. 그러니 아내가 아내, 나는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기도하면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 막 우는 거야. 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는 자기에게는 유효했어요, 무효했어요? 전혀 무효했어. 그래서 당신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뭐냐? 십자가를 무효한 죄다.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이혼한 죄는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당신은 말이야. 다른 죄는 하나도 안 짓고 뭐예요? 죄가 있다면 이혼한 죄, 이혼죄 그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금방 진 소리요? 당신은 진짜 웃기고 있었다. 지금부터 십자가의 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피는 무슨 죄를 다 진 피요? 당신 죄만 아니고 뭐예요? 무슨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흘린 피다 말이야. 세상 죄를. 이 세상 죄. 그랬더니 막 드디어 자기 이혼한 죄도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어 막 그래서 그 돈 잘 버는 남편 만나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막 화롭게 살려던 인생.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은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됐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뭐요?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은 거야. 그 믿음을 받아. 그러니까 기뻐 안 기뻐? 크, 기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막 기쁘고 막 그래 그런지 뉴 스타트 막 신나게 하니까 막 관절님이 뭐요? 예, 네, 뭐. 한 일주일만에 샥 나버린 거야. 그 막 이 병도 낫고 막. 그러니까 보세요. 와, 십자가를 받아들이니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니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니 그 복음을 믿으니 그 복음의 능력이 꺼진 유전자 다 켜가지고 치유를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 자기는 더 이상 병원에서 월급을 아무 그 여자가 수술방 간호원이었어. 수술방 간호원 돈 많이 받아요. 제일 빠릿빠릿한. 자기는 사임하게 돼 병원. 그리고 자기는 지금부터 뉴스타트 의사로서, 아, 간호사로서 살아가게 돼.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간호사가 됐어. 취직해가지고, 이 말. 그래가지고 이제 뭐요? 이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가 된 구원받은 뭐예요? 딸로서 행복하게 사니까 아 얼굴이 확 피고 그랬는데 예, 그때 이제 미국서 뉴스타트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어떤 독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둘이서 결혼해서 우리는 뉴스타트를 평생 하면서 사는 부부가 되자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여자 간호사는 옛 언약, 그렇죠? 행위주의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뭐예요?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새 언약을 받아들이. 그래서 새 언약은 내가 흘린 피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내 뭐예요? 아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누군가 또 질문할 겁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혼을 계속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꼭 이렇게 돼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사람들은 옛 언약, 율법주의, 행위주의, 조건부 구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혼 뭐 열 번을 해도 된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이해하면 이 여자처럼 더 이상 돈에는 뭐요? 욕심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뉴스타트를 하면서 살겠다. 그게 그렇게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질문이 나오지를 뭐요?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 받은 일이 없어. 감동을 받은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 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는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으로,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혹간 못 이겨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은 사단이 아무리 괴롭혀도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다가 아닙니다. 사단이 넘어뜨려도 몇 번을 넘어뜨려도 일곱 번이란 말 아닙니다. 일곱 번을 넘어뜨린단 말은 뭐예요? 완전 너를 묵사발을 만들어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도 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완전히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래도 그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을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일단 치유부터 받으시고 치유부터 받으시면 더 감사하고 기뻐서 누가 합니까? 나는 뉴스타트를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